자, 여러분들 일단 저희가 이제 피팅은 끝났는데 저희가 여기 왜 있냐면 제가 그 말하는가의 승부 이후에 패배 이후에 공황장애도 오고 슬럼프가 많이 와가지고 좀 운동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운동으로서 슬럼프 뭘로 이겨내겠습니까? 운동으로 이겨내겠죠. 아, 마인드가. 그래서 지금 제 허벅지가 굉장히 성나 있습니다. 자, 근데 저 우리 프로 아, 저 두탕 뛰세요? 운동을 많이 했어요. 두탕 뛰시는 것 같아요. 바디빌딩 쪽으로 약간 좀 준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충계 대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졸업장을 좀 들어오셨어요. 아, 혹시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와트 같은 거는 피지컬이 좋으시거나 다른 종목 선수들이 사이드 선수보다 더 순간 최대 파워가 잘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근데 제가 질 확률이 또 있어요. 제가 지더라도 저를 이길 수 있는 지원군, 저보다 조금 센 분을 제가 또 선택했습니다. 같은 네, 경륜 프로 선수. 예, 저보다 조금 저가 동생인데 좀 셉니다. 그러니까 프로님 일단 모셔보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로 선수 고재준이라고 합니다. 와, 오늘 진짜 아니 키가 몇이세요? 아, 86입니다. 너무 이렇게 상당히 피지컬 크신데, 아 이거 이건 약간 좀 체급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60kg 나가시는 분이 와도 그 체중 대비 와트를 입력하기 때문에 아, 여기요? 네, 저 완전 공정합니다. 그러니까 100kg 나가지만 거기에 따른 또 부하가 더 세게 걸려요. 아, 저랑 이제 경쟁을 한 거 보셨잖아요. 네, 많이 봤습니다. 보셨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이 심정 어떠셨습니까? 같은 프로 선수로서 조금 참담함이 많이 몰려왔고요. 네. 아, 이렇게 프로 선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전거를 안 타신 마랑 선수님한테 졌다. 같은 프로 선수로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존심 상했다. 그렇죠. 미안하다. 저를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십니까? 뭐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아, 지금 아 그럼 지금 아 보험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네네네. 지고 싶지는 않다. 냄새 많이 나네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와트바이크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6초 동안 돌려서 그 파워를 측정을 해서 나오는 값으로 대결을 하십니다. 6초를 하면은 동호회 분들이 1400와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잘 타시는 분들이 이제 뭐 1600. 종호에서 1600 정도. 프로 선수. 이제 경륜 프로 선수들은 1800 이상 2000 넘어가고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뭐 우리 이제 프로님과 우리 경륜의 골리앗 프로님은 1800 이상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 충분히 나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재일 프로님께서 먼저 하시는데요, 체중을 지금 85kg로 긴장되십니까? 뭐 즐겁자고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근데 긴장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즐겁지만 긴장하죠. 왜냐? 어떻게 보면은 승부이기 때문에 놀이지만 이제 자존심이 걸리지 않게. 그렇죠. 남자들은 가위가위보 하는 걸로도 싸우니까. 제가 프로 선수를 떠나서 남자들만의 게임 아니겠습니까? 네. 팀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1800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몇 와트입니까? 최대 1739와트입니다. 1739와트. 오전이고 좀 피곤한 상태라 이 정도 나왔는데 제대로 힘을 샀으면 1800 넘었을 것 같아요. 몸이 좀 더 풀리고 했으면. 100% 아닙니다. 제 몸이 안 풀렸습니다. 1972와트. 와우! 자, 어떠십니까? 아, 만족합니다. 네. 아, 예. 약간 긴장되셨는데 지금 굉장히 얼굴 화색이 도셨어요. 아, 예. 결과가 제 표정을 밝게 해주네요. 근데 너무 좋네요. 거의 200 차이인데, 와, 제 프로님. 저는 몸매 아직 안 풀렸잖아요. 아까 몸 엄청나게 풀더라. 알겠습니다. 자, 1700을 목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와! 와! 누구야 이거?
오케이. 1810와트까지. 1810와트. 저 일단 1700 넘었죠. 야! 1800이면 잘한 거 맞습니까? 아, 굉장히 잘 나온. 아 진짜요? 아, 오케이. 여유로우시네요. 아 마음이 편안합니다. 자, 지금 이제 쫓기는데. 아 편안하게. 아 이번 주에. 네. 네. 아 그럼 맞을 수 있어요. 맞아요. 600인가요? 이겼어요, 졌어요, 제가? 지셨습니다. 졌어요? 네. 1766원. 야! 신발 벗으시고, 다른 직업을 빨리. 1067와트나. 와! 쿠에데크 단거리 수준인데?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일할 수치 보셨습니까? 아직 여기서 일할 시간 못 보셨죠? 야, 이게 생일 몇 년 됐죠? 4년 됐어. 와! 와! 지금. 이거를 잘 찾아서, 물론 자전거 잘 찾은 건 아니지만. 네. 일단 와트가 대단해요. 예. 네. 어마어마합니다. 와, 정말. 아, 축하한다.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저는 1차 시기가 더 나은 결과로 1805. 네, 1810으로 저는 오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와트바이크 승부에서 우리 고재준 프로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와, 박수. 예상했던 결과고요. 마라님께서 피지컬이 너무 좋으셔서 제가 생각했던 수치보다 훨씬 높게 나오셨어요. 일반인 분이, 자전거를 안 타시는 분이 이 정도의 피지컬과 이 정도의 파워, 힘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정말 타고난 신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나. 아유 정말 역시 우승자다운 여유로움이십니다. 자, 지금 이 역삼동 사이클 존에서 재미있는 경험 주시고 또 이렇게 체계적인 피팅 해주셔서 정말 일단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원정 배트입니다. 크리스티리였습니다. 고재준 프로였습니다. 네, 마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바. One thing on my mind.